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우리가 시골이나 계곡주에 가면은 가끔씩 야광빛을 내는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딧불입니다. 굉장히 보기 힘든 곤충인데 이 에버랜드에서는 이 반딧불이를 인공 증식을 엄청나게 수십만 마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딧불이를 어떻게 사육하고 이 반딧불이를 어떻게 불빛이 내는 그런 원리라든지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너무 자주 와서 익숙해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에버랜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나무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사육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게 진짜 에버랜드의 동떨어진 곳 사육실입니다. 자 여기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육사님. 에버랜드에서 나비와 반딧불이 키우고 있는 김선진 사육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뵌 것 같은데, 와, 정가 규모가 훨씬 더 커진 느낌인데요? 네, 그때보다 사육량이 훨씬 늘어가지고 바쁜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 반딧불이가 지금 알을 낳는 채란장인데요. 3만여 마리가 넘는 반딧불이들이 알을 낳고 그 부화한 애벌레를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혹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반딧불이 애벌레예요. 네? 이제 진짜요? 오늘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인데 엄청 작잖아요. 2에서 3mm 밖에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얘 움직이나? 움직이네. 저 사실 이거 물고기 구피 똥인 줄 알았어요. 이럴 수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냥 물 갈아주고 나온 구피 똥 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반딧불이 유충이래요. 와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막 산란하고 있는 반딧불이 산란장인데요. 우와, 여기만 해도 수십 개가 붙어있다. 세팅하시면 반딧불이가 알을 몇 개씩 낳나요? 암컷이 거의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낳거든요. 여기 하나에 400마리의 반딧불이 들어가니까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예요. 와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와 저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키우는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산소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키우시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습도가 항상 높게끔 유지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사육사님, 그러면 이렇게 키운 반딧불이가 부화하면은 어디로 가죠? 와 진짜 신기하다. 에버랜드에 쓰이는 식물들을, 나무들을 직접 다 키우고 계시네요. 어쨌든 들고 이렇게 쭉 가면은 그리고 도착한 곳입니다. 우와, 반딧불이 애벌레가 크고 있는 육성 수로인데요. 네, 부화한 애벌레를 이 수로 안에 넣어줄 거예요. 와 신기롭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신기롭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애들이 이제 스스로 잘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 안에는 미리 다슬기를 방사해서 다슬기 새끼들을 번식을 시켜놨어요. 나무 밑에 다슬기 새끼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다 다슬기 새끼거든요. 보여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들이 큰 다슬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슬기 새끼들을 번식시켜서 2형 3형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기들 성장시키는 육성수로입니다. 육성수로. 네,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다슬기가 엄청 많네요, 진짜. 근데 먹이가, 주된 먹이가 다슬기잖아요. 그러면 1년에 다슬기 얼마 정도 쓰시나요? 1년에 1000kg, 1톤 정도를 구입해서 반딧불 애벌레한테 급여하고 있습니다. 1톤이요? 덩. 그리고 그 반딧불이 크면은 이리로 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여기도 시원하겠다. 우와. 바닥을 좀 조심해 주세요. 오 뭐야? 반딧불이가 다 있거든요. 오 진짜 그러네요. 우와.
반딧불이가 지금 태어나서 나왔는데 사이즈가 아까 똥만 했던 게 오 엄청 커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건가요? 10개월 동안 네. 성장한 애벌레인데 얘가 진짜 종룡이구나. 지금 유독 크네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애반딧불이 종룡 유충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딧불이라고 하기 이상할 정도로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계곡 주변에서 서식을 하죠. 아 이게 지금 다슬기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다슬기를 껍질을 깨서 이렇게 급여를 하면 공처럼 모여가지고. 네. 오 얘들이 오 특이하다. 아 이렇게 다슬기를 주식으로 해서 작을 때부터 클 때까지 이렇게 계속 먹이시면서 사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예요? 애벌레가 펀드가 되기 위해서 땅에 올라가거든요. 흙을 뒤집어 놓으면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번데기 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안에 오 있다. 오 있어요. 저 여기 보이시나요? 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많은 반딧불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태어나가지고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자 흡청기로 좀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잠은 반딧불이를 모아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얘네들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전시장에 가서 네. 날려줄 거예요. 오 예, 날라간다. 자 이렇게 반딧불이를 이렇게 증식을 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야 어이, 흥미진진해요. 여기예요? 네 체험장 안으로 같이 들어가 봤어요. 아 좋아요. 우와 와 근데 엄청 어둡네. 어 사육사님 그러면 여기 오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딧불이를 가지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반딧불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까 눈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담았는데 만나기 전에 어떻게 네. 성장하는지 먼저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와 영상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본 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반딧불 애반딧불이 암컷이 산란관을 통해서 지금 알을 낳는 장면이거든요. 이끼 위에다가 꼭 붙여서 이제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게 네네네네. 네, 알을 낳은 건데 쭈글쭈글한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수분을 머금고 동글동글한 공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애반딧불이는 반수소곤충이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나 물달팽이를 먹으면서 겨울까지 지내게 돼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얘네들도 탈피를 하잖아요. 네. 탈피는 몇 번 정도 혹시 진행을 하죠? 네 번 탈피를 하면서 5령까지 크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렇게 땅 위로 올라가요. 이제 주변에 있는 흙을 이제 침과 섞어가지고 번데기 방을 만들어요. 우와 네. 오 신기하다 이거 네. 처음 봐요. 번데기 방을 짓고 와 이거 전용 상태라고 하죠 이거를 번데기에서 네. 완전 탈바꿈 하기 전에 네. 용화하기 전에 네. 용화 과정인데 번데기가 되기 위한 용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빛을 내거든요. 우와 네. 이건 몰랐어요. 마지막 어른벌레 성충으로 변하는 우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반딧불이가 됐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전에 사육장에서 본 것보다 이 영상으로 보니까 더 깔끔하고 이해가 쉬운데 근데 사육사님 이거는 뭐예요? 반딧불이 일생 11개월간의 과정을 축소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끼 속에는 알이 있고요. 그리고 10개월간 성장한 애벌레 마지막은 실제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번데기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들 크기가 진짜 작거든요. 그 일반 우리가 사육하는 그 거절이 번데기랑 거의 크기가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작기도 하고요. 얘가 진짜 애벌레잖아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봐도 돼요. 와 한번 쿡쿡 눌러보시고 네.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방어물질을 분비하는데 아주 독특한 향이 나거든요. 오! 아 여러분 뭐 이상한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데 오 신기하다. 독특한 향 같은 그런 향이 나잖아요. 아~ 순정들에게 잡아먹히면 이런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다시 내뱉게 이렇게 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이용해서 알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오 있다. 0.6mm 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란 여기 정중앙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안에 반딧불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형설지공이라고 사자성어죠. 사자성어죠? 그 옛날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이 빛과 눈빛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훌륭한 상암이 되었다는 네. 설화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직접 반딧불이 불빛으로 책을 읽어보는 체험을 지금 해볼 겁니다. 아 좋아요. 아 여기 책이 있군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두워져요. 어 어두워졌어요? 자, 그 보물 상자를 열어보면 오 뭐야? 이야 우와 엄청 반짝거리네. 이거 진짜 반딧불이에요 여러분. 우와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 자연에 이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반짝반짝거리면 정말 이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우와 대부분에 있는 발광기가 보이잖아요. 지금 한 마디가 있는 게 암컷이고 수컷은 두 마디의 발광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살짝 통을 든 다음에 톡톡 목표를 하면은 와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오 뭐야 보인다. 너무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 보셨나요? 아 이렇게 읽으셨구나 선조분들은. 물론 이 반딧불이 잡는 게 힘들어서 저녁에 반딧불이 잡아서 그 시간에 아, 뭐라 하는 거야? 하여튼 반딧불이 잡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분위기 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그 정도의 열정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을 이뤄냈던 이 선조분들의 지혜로움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야 한 번만 더. 아야 한 번만 봐. 고마워 반딧불이야 고마워. 보이세요? 진짜 반딧불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 보였어요. 평소 지금 체험도 끝나면 이제 우리 눈이 이제 반딧불이 불빛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 적응한 거죠? 지금 네. 자연스럽게. 네. 반딧불이 불빛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바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오면 반딧불이 볼 수가 없어요. 오, 또 다른 체험장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 지하로 내려가시면 진짜 1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공간이 있어요. 가봐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쪽에 어떤 방이 있는데요. 우와 잠깐만. 우와 여기 앞에 보인다. 여기 실제 네. 1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도등이 켜져 있어서 1만 마리의 불빛을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반딧불이의 불빛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꺼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따라랑. 우와 오 진짜네 여러분. 아 이게 영상에 표현이 안 되네. 여러분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별 있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늘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 별들이 반짝반짝 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LED 아닙니다 여러분. 아 여기 샬렛에 담겨 있어서 이게 모여 있는 거구나. 아 깜짝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역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인공증식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되면 한 번씩 꼭 와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번 반딧불이를 잡아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감동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반딧불이고 우한 100마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통에 넣었는데 요거 100마리예요? 네. 직접 여기 안에 한번 날려볼 거예요. 오 좋아요. 네. 네네네. 한번 날려볼 수 있으신가요? 네네. 카메라 잠깐 잡아주시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 뚜껑 좀 열어주시면 네. 네. 와, 그 진짜야. 어떻게 할까요? 털까요? 하나 둘 셋에서 천장 하늘을 향해서 힘껏 들어올릴까요? 네, 날려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우와 자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오 너무 신기하네. 너무 재밌다 이거. 야야야야 와 사역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태어나 처음 해봐요 이거. 이번에는 사역사님이 날려보신대요. 하나 둘 우와 여러분 이거 사실 CG입니다. CG 장난이에요. 이거 CG로 할 수 없어. 지금 여러분들 검정 화면에 제가 말만 하고 있어서 좀 그런가요? 아 나 지금 약간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하늘이 아니라 우주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사역사님 정말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 이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잖아요.
불빛을 어떻게 내는 거죠? 원리가 무엇이죠? 여기 보시면 형광색 기관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발광기라는 건데 여기 안에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루시페라제로 바뀌면서 네. 발광을 하는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화학 반응이에요? 네. 그럼 얘네는 계속 발광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발광하진 않고 일몰 후에 4시간 정도 빛을 내고 그 다음에 앙커서 이제 알을 낳아도 아 얘네도 배터리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빛을 내 에너지 모았다가 일몰 후에 4시간만 빛을 내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오늘 반딧불이를 키우는 방법과 반딧불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정말 좋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직접 와서 체험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촬영 협조를 위해서 유료 광고 절대 아니고요. 추억의 생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